예, 할렐루야. 어제 저녁에 제가 오늘 그 어린이 합창단 연주회를 몇분 하느냐고 제가 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1시간 10분을 한대요. 네. 그러냐고. 그러면 알았다고. 오늘 설교는 여러분 시편 150편 말씀.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합창단입니다. 예. 그것으로 가늠하겠습니다. 예. 예. 정말입니다. 예. 한번 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합창단이냐. 여러분. 뭐 내가 몇 가지 생각했는데 다 생략합니다. 다 생략하고. 예, 정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유가 있어요. 다 생각하고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이유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이니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 9회 정기연주회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 합창단이 아까 우리 장모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한 코로나 기간 동안 3년 동안 거의 연습도 못하고 활동도 못하다가 올해 이제 코로나가 조금 이제 좀 완화되고 거리두기 제한이 풀리면서 또 목사님께서 또 허락해 주셔서 우리 또 목사님이 저희 어린이 합창단 끔찍이 사랑하시는 거 여러분 아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또 거기에 부응하도록 짧은 기간이지만 열심히 연습을 하였습니다. 나오세요. 줄 서도 돼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또 영어 뮤지컬을 준비했는데요. 정말 저희가 획기적으로 한번 17년 만에 처음으로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인데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아이들이 다 영어로 대사도 하고 영어로 노래하고 자막을 아마 무슨 뜻인지 자막은 다 나올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제 압송되어 가는 과정 중에 요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천둥, 번개, 벼락도 치고 배도 난파되고 이런 모습들 보는데 아마 보시면 아, 그 내용이구나 이러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끝까지 네, 자리 함께 해주시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왕 되심을 선포하시는 아이들의 목소리로 제9회 월드비전교회 어린이 합창단 정기연주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자를 맡게 된 정태민입니다. 네. 월드비전교회 어린이 합창단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찬양하라 라는 말씀 아래 2007년 5월에 창단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로 16주년이 되었는데요. 2007년 당시에 교회 1층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오디션을 본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저 무대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회자의 자리에서 후배들의 공연을 바라보게 되니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말 기쁜 날입니다. 지난 코로나로 인해 이어지지 못했던 정기 연주회가 3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기쁜 날 제가 사회를 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본 정기 연주회는 총 3부로 진행되며 특별 출연의 소프라노 박민님, 오비 단원 및 오비 자모팀, 차우림님의 트럼펫 무대 또한 준비되어 있으니 큰 기대를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월드비전 교회 어린이 합창단 제9회 정기 연주회 1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글로리 할렐루야라는 주제로 하늘에 계신 주님, 아버지께 구해요, 영원하신 하나님, 오래전 그 찬송으로 모두 네 곡을 준비하였습니다. 큰 박수로 우리 합창단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Thank you.
네, 정말 대단하네요. 아이들 정말 잘하지 않았나요? 아, 이 정도로는 마음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아이들 정말 잘하지 않았나요? 네, 아이들의 성량에 제가 압도되는 것 같았는데요. 저는 탬버린이 이렇게 웅장하게 사용되는 것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무대는 뮤지컬 가수로 활동 중인 소프라노 박민님의 순서입니다. 박민님은 현재 서울예대 재학 중이면서 뮤지컬 가수로 활동 중인데요. 특별히 월드비전 교회 어린이 합창단 영어 뮤지컬을 지도해 주신 선생님이시기도 합니다. 박민님께서 부르실 곡은 십자가의 전달자와 You Raise Me Up입니다.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뱀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가리라 주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네, 정말 아름답고 감동적인 무대였습니다. 특히 You Raise Me Up이라는 곡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인데요. 반복되는 You Raise Me Up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가사가 오늘따라 더욱더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오비 단원 및 오비 자모팀의 순서입니다. 오비 단원들은 현재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에 헌신하고 있는 주인공들입니다.
이렇게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얻을 수 있는 것 또한 우리 월드비전 교회 어린이 합창단의 큰 자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히 이번 순서는 오비 단원들뿐만 아니라 자모님들께서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사실 어린이 합창단은 이분들의 수고와 헌신 없이는 이렇게 성장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무대에 서기 위해서 없는 시간 쪼개서 정말 많이 준비했다고 하는데 정말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어린이 합창단 1기 이정현 자매님께서 반주로 섬겨주시고 있습니다. 큰 박수로 무대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은혜로운 무대였습니다. 혹시 단원들의 마스크에 붙어있는 숫자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요? 네, 그렇죠. 기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스크를 안타깝게도 끼지 않고 있어서 여기 한번 붙이고 나와봤는데 어떻게 귀엽지 않나요? 네. 네. 제가 이렇게 무대를 보고 있는데 제가 합창단 활동을 하던 때가 새록새록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합창단 활동을 하는 것을 그렇게만은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선 노는 시간을 많이 뺏기기도 했고요. 또 율동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인이 되고 보니 합창단에서 찬양하고 율동했던 경험이 제가 힘들 때 찬양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동아줄이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어린이 합창단 단원들 또한 언젠간 OB가 되어서 후배들의 무대를 볼 때쯤이면 정말 값진 경험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감상은 조금 뒤로 하고 이어지는 무대는 명어 뮤지컬입니다. 합창단 창단 후 처음으로 시도하는 획기적인 영어 뮤지컬인데요. 단원들도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고생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과연 어떤 무대일지 정말 다들 많이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죠? 네. 사도 바울이 로마로 잡혀가는 중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배가 난파되어 고난을 겪게 되지만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깨닫는 과정을 뮤지컬에 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네, 지휘자 선생님께서 추가적으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다 준비가 됐나요? 세팅이 됐나요? 여기도 마이크 잠깐만 저희 한 번만 세팅한 가운데 마이크 두 개 놔주셔야 됩니다. 가 있는데도 네, 보시면 이렇게 파도가 치고요. 배가 있습니다. 이 배가 무슨 배일까요? 네,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잡혀갈 때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서 배가 뭐 난파되고 막 어떤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영어 뮤지컬로 저희가 한번 쭉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또 자막이 뜰 텐데요.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크게 한번 응원해 주시고 박수 쳐 주시면 우리 친구들이 훨씬 더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So pay attention, listen for directions, and enjoy yourselves.
Once there was a man named Paul. I am named Paul. He was a follower of Jesus. I am follower of Jesus. He traveled all over the world. I traveled all over the world. He told people that Jesus is Son of God. Hey, everybody, Jesus is Son of God. Okay, I think they get the point. Okay, they get the point. Sorry. Now there were some religious leaders who didn't like what Paul said about Jesus. In fact, they got some man that had been arrested and thrown into prison. The prison was strong. There was no hope of escape. He's homeless. This bastard are as sick as a younger son. Paul was locked away for a long, long time. But during that time, Paul told people about Jesus. Hey, Mr. Guard! Me? Yeah, you want to hear something really wonderful? Yes, Paul even pushes to his jailers. He just loved to preach the good news. I am governor. I have decided to send Paul to the city. And while he was there, one day he came to a decision. He decided to send Paul to the city of Rome to see the emperor. I have decided to send Paul to the city. Oh. Yeah, what's wrong? We need to? Repeat what you say. We don't have a lunch as many lunch, and we didn't have a lot of time. Seriously? Seriously. Oh, brother. Oh, brother. And with that. The governor stopped repeating and had Paul taken out of the prison and loaded into a sailing ship. The ship sailed back and forth on the balls of its feet in order to simulate a floating motion as it rode on a sea as blue as pom-poms. They had their fearless captain aboard. Ahoy, captain! Along in a centurion, that's Roman army commander named Julius. Ahoy, Julius! And a group of Roman soldiers. They hadn't gone too far when they had to switch to a different ship. The new ship continued to sail toward Rome, but the wind was against them, so they traveled slowly. In fact, as winter approached, they were less than the halfway to the destination. Now, winter was a season of storms, and Paul advised the captain and Julius to stop the voyage. If we go now, you could sink cargo, you could lose the ship, you could even lose your life. But they ignored Paul's warning and continued on the journey. Don't worry, what does a preacher know about sailing a ship? Yeah, what could go wrong? Yes, they hadn't gone far when the weather began to change. The wind is rising higher, all winds are full of men.
they couldn't see the sun or the stars for many days. The sails on board finally gave a little hope. Then one night, an angel appeared in a dream and spoke to him. Do not be afraid, for God has promised one day you will speak to the mightiest king on earth. He told everyone what the angel said. Keep up your courage. God has shown me that not all of us will be lost. But then the storm grew worse and the 14th night, a cry rang out. Land ho! We are heading straight for the lucky shore of the island. The people that reached the ship ran away, beginning to pound into pieces. We are going down! Open the ship! Everyone reached the shore safely. Not one of them was harmed. To Rome. Just as God had promised. And when he got there, he did what he always did. Who can simply ask star of a crest? Can trouble hardship? Can persecution or hunger? Can poverty or danger or death? No. In all these things, we have complete victory through Him who loved us. One tale of rescue at sea. One story
about a God who saves. I hope you can see wherever the voyage ahead takes us. On calm seas or dark waters. We are never alone in the journey. And that's something we can all celebrate!아이들의 각양각색의 커튼콜이 너무나도 귀엽고 사랑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영어로 한다고 하길래 사실 보기 전까지 이해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조금 있었는데 다 자막으로 해주셔서 저도 너무 즐겁게 즐길 수 있었던 뮤지컬인 것 같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이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찬양하는 모습을 그것도 뮤지컬로 보게 되니 참 감흥이 더 새로웠던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트럼펫 솔로 연주입니다. 하이든 트럼펫 콘체르토 3악장과 찬송가를 메들리로 엮어 차유림 씨가 연주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차유림 씨는 한예종에서 수학 중이시며 현재 가천 시향 개건으로 활동 중인 장래가 촉망되는 트럼펫 연주자입니다. 나오실 때 뜨겁고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요 우리 트럼펫 우리 주자하고요 우리가 같이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찬양하고 싶으시죠? 네, 그럼 우리 트럼펫 우리 트럼피스트가 찬송가를 세 개 연주할 때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저하고 같이 힘차게 힘차게 찬양을 한다 한다. 예, 우리 목사님 버전이에요. 근데 이거보다도 힘차게 힘차게 찬양 한다 한다. 예, 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같이 할게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허밍으로 따라갈게요. 허밍으로요. 같이요. 가사 저보다 크게 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십자가 붙들겠네.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의 영광 중에 부르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든 모든 것에 보내야 구원하는 성도들을 보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때에 잔치 참여하기 나팔 불 때 한 번 더 나팔 불 때 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저도 너무 열심히 노래를 불렀더니 목이 좀 잠긴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이든의 트럼펫 협주곡을 들으니 혹시 뭐 생각나시는 거 없을까요? 네, 저는 유재석이 모델로 출연해서 노래하는 엘리하이 엘리하이해 이런 CF가 생각났는데 혹시 예전에 장학퀴즈 메인 시그널 음악이 생각나셨다면 저희 어머니 세대인 걸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 노래를 딱 들으시고 장학퀴즈 메인 시그널 음악이 생각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세대의 사랑을 받을 만큼 아름다운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잠시 귀가 호강할 수 있었는데요.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매 스테이지마다 공연을 집중해서 듣다 보니 어느덧 제 9회 정기 연주회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3부 샤웃 할렐루야라는 주제로 사물놀이 그리고 프론티어라는 곡으로 준비하였습니다. 한복을 입고 부채춤을 추고 속옷치며 상모까지 돌린다고 합니다. 이제 기대되고 흥분되는 3부 무대의 막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겁고 힘찬 박수로 합창단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이들이 다시 악기를 갖다 놓고 또 마지막 곡을 준비하기 위해서 잠깐의 시간 텀이 있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사물놀이가 왜 사물놀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죠? 악기가 지금 여기 몇 개 있었어요? 네 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장구, 북, 징, 꽹가리, 이 네 개 악기가 어우러져서 리듬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걸 사물놀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합창단에 들어오면 모든 아이들이 국악 수업을 배웁니다. 사물을 배웁니다. 그래서 중모리 장단, 중중모리 장단, 세마치 장단, 북거리 장단, 또 8분의 12박자에 해당하는 휘모리에서부터요, 자진모리에서부터 다 리듬을 배우고 난 다음에 이 아이들이 그걸 종합해서 이 리듬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매년 정기연주회 때마다 아이들이 사물놀이를 연주하는데요, 매번 할 때마다 우리 저기 선배들도 있지만 매번 할 때마다 리듬이 다릅니다. 조금씩 다른 건 느껴지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해외 공연을 가면 늘 저희가 성가 찬양하는 거는 이분들이 많이 보는데, 저희 아이들이 사물놀이하고 부채춤 추고 상모 돌리면 이분들이 완전히 그냥 브라보, 원더풀, 그냥 막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너무 처음 본다 그래요, 태어나서. 그래서 저희들이 해외 공연을 대비해서 늘 사물놀이랑 국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어린이 합창단은 초등학교 지금 1학년서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있는데요, 지금 인원이 보기보다 사실 적어요. 적죠. 안 보내주셔서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의 온 친구들 말고 안 보내주셔서. 또 제가 듣기로는 어린이 합창단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아닙니다. 저희 어린이 합창단에 들어오면 아주 적은 비용으로 한 달에 정말 한 3만 원 돈 내나요? 그걸로 아이들이 국악 배우죠, 영어 배우죠, 안무 배우죠, 발성 배우죠, 찬양 배우죠. 배우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모르는 분들은 어린이 합창단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정말로 많이 우리 목사님 비롯해서 당회에서 또 전폭적으로 많이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을 많이 뺏는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저희들이 예전에는 정말 토요일날 뭐 이렇게 연습하면, 주일날 연습하면 막 4시간 6시간 했는데, 지금은 정기 연습 연주 때만 한 두 번만 빼고는 다 3시간만 연습합니다. 3시간 정도. 근데 모든 부모님들이 시간은 조금 연습하고 연주는 되게 잘하기를 원하는데 그거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예, 음악하거나 예술하신 분들, 운동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린이 합창단을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에 자녀들이나 우리 교회 안 나와도 됩니다. 여기도 우리 교회 안 나오는 자녀도 있거든요, 친구들도요. 그 친구들 많이 소개해 주셔서 우리 합창단을 보내주시면 제가 정말 큰 적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찬양으로 저희가 이제 프론티어란 곡을 준비했습니다. 이건 아마 굉장히 유명한 작곡가인 양방원 님이, 저희가 2000년 월드컵 때 그 또 국가의 큰 행사 때 이제 이게 가사가 없는 음악인데 저희가 가사를 거기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어넣어서 우리 합창단 아이들이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녹음한 거와 함께 저희가 라이브로 같이 찬양 드릴 텐데요, 아마 크게 뭔가 새로운 게 나타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뜨겁게 뜨겁게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네. 앵콜 해야 되는 건가요? 목사님 어떻게 시간 괜찮아? 저희가 마지막 곡으로요. 그럼 앵콜 곡으로 우리 오비단원과 오비단원 그 부모님들하고 다 같이요. 예수 사랑하심 찬양할게요. 아시면 같이 부르셔도 되고요. 중간에 우리 친구들이 또 가면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가시는 분들은 이제 못 봤는데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선물을 드릴 거예요. 근데 못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받으시는 분도 계시는데 받으시는 분들은 아무튼 오늘 개탔다 생각하시고 예,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합창단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오비 팀들 빨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앞에 그 예, 드릴 게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에 한 번만 네, 준비해 주시고요. 네. 오늘 좋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아까 목사님께서 힌트를 주셨는데 다음 정기연주회 때부터는 저희가 티켓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팔아도 괜찮겠죠?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또 좋은 힌트를 주셔서 그럼 얼마 할까요? 한 만 원씩 할까요? 3만 원? 좀 내려와요? 다운? 다운? 만 원? 아, 올려요, 목사님. 네네네. 목사님 올리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티켓을 저희가 한 돈으로 합창단을 후원하고 또 이 아이들이 또 다른 해외로 나갔을 때 선교지를 위해서 저희가 또 귀하게 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네, 너무나도 아름다운 무대 감사합니다. 저는 장미꽃을 두 개나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절 좋아하는 것 같네요. 네, 다음은 졸업식 및 수료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합창단 부장 집사님, 김민정 집사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동적입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연주에 정말 베스트 오브 베스트, 정말 최고입니다. 너무 잘했어요. 너무너무 감동적인 귀한 연주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설교를 사실 하지 않았는데 우리 연주가, 우리 아이들 연주가 설교를 대신했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시편 150편을 그대로 연주해 주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찬양,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큰 소리로 춤을 추며 하나님께 노래하는 합창단의 찬양이 정말 시편 150편을 그대로 정말 풀어주고 해설해주고 또 주해해주고 강해해주고 추석해주고, 예, 정말 그런 연주였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여러분, 뭐 우리 월드비전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이제는 외국에 영어 배우러 갈 필요 없습니다. 예, 필리핀에 연수하러 갈 필요 없습니다. 예, 미국에 유학 갈 필요 없어요. 다 여기서 영어 다 배우고, 아이들이 얼마나 영어를 잘하는지, 저희들은 한 줄 외우려고 그러면 100일을 100번을 외워도 안 될 텐데, 100번이 뭡니까? 100년을 외워도 한 줄 못 외우는데, 우리 아이들 정말 너무너무 잘했어요. 우리 아이들 어디 간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아니잖아, 그죠? 내가 자꾸 얘기하는데 여기 있나? 여기 몇 명 보이고, 아 저기 있구나. 너희들 정말 잘했어요. 우리 합창단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하겠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합창단 조신규 집사님 비롯해서 네 분의 선생님 잠깐 좀 일어서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조신규 지휘자님, 양혜진 또 발성 선생님, 또 예, 채꽃쌤 반주자, 또 최문영 선생님, 예, 안무 최문영 선생님 모두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오랜 기간 동안 우리 합창단 잘 섬겨주셨습니다. 오늘 또 국악 선생님 계신가요? 가셨나요? 뮤지컬 선생님 가셨나요? 예, 모두 예,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또 우리 단장이신 이준희 장로님, 또 김민정 부장님 비롯해서 여러 우리 또 임원들 잠깐 일어서 주시죠. 잠깐 일어서 주세요. 그리고 또 우리 자모회 박수경 회장 비롯해서 우리 자모회 잠깐 일어서 보세요. 자모회 안 계신가요? 예, 모두 수고 많이 해서 뒤에 있습니다. 모두 감사드리고 잘 뒷받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뜨거운 박수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저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준비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준비됐습니다. 나한테 좀 보고를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당회장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내용을, 예, 내가 이걸 미리 알았으면, 야, 이렇게 좋은 무대였다면 내가 C채널 오라고 그러든지, 예, 아니면 뭐 다른 방송 오라고 해서 다 좀 촬영을 해가지고 방송에 내보냈으면 참 좋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뮤지컬 같은 것은 뭐 우리 한 개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겠어요. 이런 것들을 정말 방송국에 와서 취재하고 촬영해 갔으면 너무 좋은 컨텐츠가 될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C채널을 섬기고 있으니까 뭐 불러오면 되는데요, 너무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이런 것들을 좀 잘 저한테 리포트를 해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혹시 가능하다면 1월 31일 화요일, 1월 31일 화요일, 네, 우리 교회에서 우리 노회 여전도 연합회 임원단 수련 한 200명 정도 모이는 행사인데, 우리가 사실 우리 지금 뭐 동원 이렇게 나오라 해서 여러 어렵기 때문에 그냥 영상으로만 찬양대 한 곡 그리고 합창단 한 곡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직접 혹시 나올 수 있다면, 아이들이 직접 1월 30일 화요일날 직접 오전에 나올 수 있다면 직접 나와서 하면 좋겠다. 그러나 뭐 안 되면 할 수 없어요. 안 되면 할 수 없고 무리할 필요는 없는데, 예, 무리할 필요는 없으니까, 예, 영상으로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가능하다면 직접 나와서 한국 가장 잘하는 것, 그게 사물놀이가 되든지 프론티어가 되든지 뭐 어린이 뮤지컬, 영어 뮤지컬 되든지 뭐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 선택해서 좀 연주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좋죠? 예. 물론 뭐 여러분이 불가능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립니다. 예, 내년에는 정말 2층까지 무료로 오면 오히려 더 여러분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입장권 내고 들어오면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장로님들 반대한 분 없죠? 예, 예, 예. 그래서 가장 적정한 예, 뭐 부담되지 않는 내가 뭐 높여 한 거지만 그것은 내가 웃으라고 하는 소리고요. 예, 가장 적합한 수준에서 잘 결정해서 그렇게 하면 교인들도 부담 없고 또 우리 합창단도 후원할 수 있고 또 그러면 또 이만큼 이 연주가 아주 가치 있는 연주가 되는 거예요. 공짜로 들어오는 것보다는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기부를 하고 들어오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든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 그러면 우리 수료식 졸업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쉽지만 졸업식이 있으면 또 입학식이 있겠죠. 저희 17기 단원 3명이 벌써 오디션을 봤고요. 입단을 했습니다. 여자친구들이고요. 아직 수시로 모집 중이니까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졸업하고 수료하는 친구들 호명하면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11기 박민하, 13기 김지우, 16기 신현태. 박민하, 위 사람은 월드비전 교회 어린이 합창단 단원으로 교회 찬양 사역의 사명감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하여 성실하게 헌신하는 등 합창단 발전에 크나큰 영향을 미쳤음을 칭찬하며 그동안의 힘써온 공로를 주의 이름으로 치하드리며 이 패를 드립니다. 주 2023년 1월 29일 담임 목사 김영철. 다음 13기 김지우.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수료증입니다. 수료증은 전 과정을 마치지 못한 친구예요. 안타깝게도 어린이 합창단 있는 소식을 늦게 들어서 전 과정을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이 사람은 월드비전교회 어린이 합창단 단원으로 각종 연주 및 공연 등 교회 찬양 사역에 최선을 다하여 봉사로 헌신하였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주 2023년 1월 29일 월드비전교회 당회장 김영철. 다음은 자모회장님 감사패 전달이 있겠습니다. 박수경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집사님은 월드비전교회 어린이 합창단 자모회장으로서 합창단을 섬기며 교회 찬양 사역을 위해 헌신하였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주 2023년 1월 29일 월드비전교회 담임목사 김영철. 이것으로 졸업식과 수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 감동의 무대를 선사해준 어린이 합창단과 OB팀 차우림님과 소프라노 박민님께 큰 박수,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2023년 월드비전교회 어린이 합창단 제9회 정기연주회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광고도 생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홉 번째 우리 월드비전 교회 어린이 합창단 정기 연주회를 우리 교회 강단에서 이렇게 연주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참석하신 많은 우리 교우들 또 우리 가족들에게 기쁨을 선물할 수 있도록 선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합창단을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또 이전 2년 동안 또 예배당 건축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어린이 합창단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지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또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와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아름다운 연주회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신 선생님들 또 단장님 비롯해서 모든 임원들 그리고 우리 자모회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이 어린이 합창단에서 함께 수년 동안 훈련받고 또 공부하는 이 시간이 그저 음악만 배우는 시간이 아니고 또 어떤 특기만 달란트만 개발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믿음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그런 훈련의 시간 또 인격을 온전히 세워가는 그런 훈련의 시간으로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어린이 합창단을 졸업한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수고하신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길 바라오며 이 연주회를 위해서 또 배우에서 여러 가지로 섬겨주신 많은 손길들도 하나님 축복하실 줄로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제9회 우리 어린이 합창단 정기연주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어린이 합창단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